보셨다시피 오늘은 조거 팬츠 영상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조거 팬츠 덕후인 거 아시죠? 그만큼 조거 팬츠 코디를 굉장히 많이 입는데 문득 이렇게 제가 애정하고 예뻐하는 아이템들 공유를 좀 해봐야겠다. 조거 팬츠 추천 업데이트도 좀 할 겸 네,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핏 진짜 예쁜 애들로만 가지고 왔고요. 입어보면서 느낀 장단점 그리고 착샷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조거 팬츠 꿀템을 찾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첫 번째로 좀 유명한 제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수우파로 더 핫해진 배드블러드 제품입니다.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제가 택배 뜯기 영상에서 살짝 네, 보여드렸던 제품이죠. 배드블러드가 이미 춤추는 분들한테 굉장히 핫한 만큼 힙한 핏으로 유명한데요. 근데 저는 좀 데일리하게 입고 평소에도 좀 부해 보이지 않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사이즈는 저는 S로 했고요. 기장감도 괜찮고 밑부분 핏까지 너무 예쁘게 잘 맞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. 로고가 좀 빳빳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옆으로 좀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이 로고가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재질 자체가 좀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기모가 없어도 겨울에 입기 좋았고요. 제일 특이점은 이 발목 쪼리 부분이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춤추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바지를 한쪽 걷는다던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. 그럴 때 활용하기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로고 자체도 굉장히 볼드하게 들어가 있는데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 뒷포켓의 이 라벨도 저는 너무 취향 저격이었습니다. 솔직히 비싸서 진짜 망설이면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후회 안 하는 제품. 개인적으로 무신사 할인을 받아서 샀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또 조거 팬츠로 유명한 우알롱 제품입니다. 요거는 이미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그 이후로도 너무너무 잘 입고 있고 그때 또 바지를 제가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결국은 요 제품을 많이 입더라고요. 검정 조거 팬츠로는 정착을 해버린 네,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모가 없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저 제품은 기모가 딱 없는 재질도 조금 얇은 편이긴 한데 오히려 봄, 여름, 가을에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사실 뭐 겨울까지도 잘 입고 있습니다. 핏 자체가 워낙 예뻐가지고 크롭티랑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그냥 흰색 반팔 이런 거랑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아마 진짜 휘뚜루 마뚜루로 만족을 하실 거예요. 네, 그 다음은 제 찐 교복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 영상마다 항상 질문이 빠지지 않았던 제품입니다. 바로 키르시 조거 팬츠. 키르시 하면 굉장히 깜찍하고 귀여운 옷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의외로 바지 맛집입니다. 사이즈가 1이랑 2로 나뉘어져 있는데 1 제품이 160인 저한테 아주 딱이었고요. 댄서분들이 많이 입는 굉장히 통 큰 그런 바지라기보다는 딱 좀 슬림한 느낌이어가지고 말라 보이기 좋은 핏이고 몸에 좀 착 맞아서 그런지 활동성이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. 이 네이비 로고 포인트가 그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면서 이제 흰색 반팔 아니면 네이비 제품들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찰떡같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기모가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얇을 순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봄, 여름, 가을에 아주 줄기차게 입었던 네, 그랬습니다. 오히려 좋아. 하지만 요즘은 잘 안 입어요. 제가 또 기모 있는 제품을 입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기모 있는 제품까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슬로우 케빈의 제품이고요. 제가 상하이 세트로 갖고 있는 제품인데 요즘 또 보니까 약간 비즈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조거 팬츠들이 좀 핫하더라고요. 엉덩이 쪽 비즈? 사실 이렇게 비즈가 있는 제품들이 저희 2000년대 유행하던 그런 아이템들이었거든요. 이 제품은 허리 조절하는 그 끈이 없는데 고무줄이 굉장히 짱짱한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허리가 좀 얇으신 분들한테도 무리 없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장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키장녀들한테는 예쁘게 이렇게 핏이 만들어지면서 활동성도 굉장히 편한 네,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기모가 있는데도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보들보들하게 네, 잘 맞아서 요즘 좀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또 네이비 제품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이거는 입어보기 전에는 이 배색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웬걸?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이렇게 배색이 좀 들어가서 오히려 심심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핏 자체가 떨어지는 핏이 예뻐가지고 아 얘는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네,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지금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배드블러드랑은 같은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느낌을 내잖아요. 캐주얼한 느낌이 확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. 뒤에 포켓이 양옆으로 달려있더라고요. 그것도 좀 귀여운 포인트지 않았을까. 아,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또 우연찮게
숨은 조거 팬츠 맛집을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냥 우연찮게 서울 스토어인가?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거 팬츠가 가격도 괜찮고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구매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했는데 웬걸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아, 그래서 또 생색 내면서 가지고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주구장창 생색을 좀 냈습니다. 일단 색감 자체가 좀 구슬 아이스크림? 소다 느낌? 네, 그런 제품이고요. 통이 조금 큰 편이고요. 기장감은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. 근데 통이 조금 크다 보니까 그 여유로운 누드 핏, 네, 그게 굉장히 예쁜 제품이었습니다. 기모는 없는데요. 조금 두꺼운 편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개인적인 단점이죠. 허리가 조금 크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조임을 좀 많이 조아줘야 되는 타입인데 오히려 이렇게 좀 큰 제품을 찾으셨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. 또 보니까 프렌다에서 상의랑 세트로 이제 같이 입었더라고요.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같이 샀어야 했어요, 그죠? 여튼 이렇게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였지만 프렌다라는 곳에서 조거 팬츠를 득템했습니다. 요것도 제 요즘 교복템입니다. 진짜 주구장창 입는 템. 노이하고 조거 팬츠고요. 그 노이하고는 얼마 전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했잖아요. 사실 정확한 핏이랑 좀 비교 샷을 보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영상에서 또 조거 팬츠가 색깔이 3개가 나와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찐으로 자주 입고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인 멜란지 그레이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노이하고도 아까 프렌다 제품이랑 비슷하게 통이 좀 큰 편이고요. 그래서 좀 코지하고 누드한 네, 그런 코디에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기모가 있는 제품인데 진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많은 조거 팬츠들 중에서 가장 착용감이 좋습니다. 이불을 입은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저 제품은 밑에 쪼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조거 팬츠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자 팬츠로 입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. 저는 뭐 조거 팬츠 워낙 덕후라서 조거 팬츠로만 입고 있습니다.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 되는 로고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평범한 무지 조거 팬츠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오히려 더 휘뚜루마뚜루로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살짝 그런 부분은 아쉽긴 했다. 지금 같은 겨울 시즌에 굉장히 또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블랙이나 네이비나 그린 같은 좀 색깔이 진한 아이템들 매치를 했을 때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래서 또 겨울엔 아우터들이 또 어두운 게 많다 보니까 저는 네, 바지를 좀 밝게 멜란지 그레이 색상으로 입어주는 게 코디하기가 쉽고 편해서 좋았습니다. 네,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두 개는 조금 네, 유니크한 아이템입니다. 첫 번째로 먼저 짠! RSC 조거 팬츠입니다. 요거는 코디 전체를 좀 봐야 되는 스타일이긴 해요. 요렇게 이 맨투맨이랑 가치가 너무 잘 어울리죠. 제가 얼마 전에 겨울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입고 나왔는데 옷 질문이 제일 많았던 네, 그런 제품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이렇게 한 세트로 입어주는 게 진짜 찰떡이고 너무 예쁘긴 한데요. 조거 팬츠 자체만으로도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. 솔직히 조거 팬츠를 입으시는 분들이 춤출 때 입거나 아니면 좀 그냥 편하게 코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조거 팬츠 입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브랜드에서도 로고만 달거나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 RS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지 하나만 입어도 딱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더라고요.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뒤에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가 저거를 지금 한 두 번 정도 입고 나갔는데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바지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바지였습니다. 저것도 역시 쪼리가 또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취향에 맞게 입을 수 있고요. 근데 조금 얇습니다. 그래서 한 겨울에는 좀 춥더라고요. 그래서 착용감이나 이런 게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핏도 예쁘고 너무너무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예쁜 색감 이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락케이크 제품입니다. 제가 또 조거 팬츠 수집가로서 입다 보니까 저런 어스룩 같은 베이지 색깔의 조거 팬츠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저 락케이크라는 브랜드에서 저 베이지 색깔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락케이크라는 브랜드가 이미 또 조거 팬츠로 좀 유명하더라고요.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비즈 조거 팬츠 지금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. 요즘 친구들한테. 근데 저는 이제 엉덩이에 비즈 포인트가 있는 제품을 입다 보니까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네,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. 춤추시는 분들한테 정말 예쁘겠다 네,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비즈 같은 경우는 RSC랑 좀 비슷했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조금 더 두꺼웠습니다. 그렇다고 겨울에 입기 좋은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도 좀 유니크한 편이잖아요. 좀 색다른 조거 팬츠를 원하시는 분들, 좀 더 힙하게 코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. 오히려 저는 좀 새로운 느낌의 조거 팬츠여가지고 신선해서 좋았습니다.
네, 여러분,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찐으로 자주 입는 교복 같은 아이템들 그리고 애정하는 제품들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. 핏은 솔직히 다 개인적으로 보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. 조거팬츠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 Let me tell you.